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호남 물갈이를 주장했던 서울대 조국 교수도 포함됐는데 혁신위 활동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혁신위원으로는 우원식 의원 등 당 내부 인사 5명과 외부 인사 5명이 선임됐습니다. 관심을 끄는 쪽은 외부 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서울대 조국 교수와 안철수 전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한림대 최태욱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조국 교수는 호남의 현역 의원 40% 이상 물갈이 등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으로는 민변 광주지부장과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를 지낸 정채웅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당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혁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당권 재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가 개혁안을 만들더라도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제 교체하고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혁신위원 구성조차도 계파와 지역을 안배하는 걸 보면 계파 청산보다는 갈등 봉합 수준에 그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100일의 장정을 시작하는 혁신위원회의 성공 여부에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